갑자기 파도가 반대로 쳐갖고 사고가 났다는 거를 뉴스로 접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속수무책으로 휩쓸려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안유가 발생했을 때는 계속 바다 쪽으로 끌려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안유에 휩쓸리게 되면 유속이 빨라서 해안 방향 정면으로 헤엄쳐 나오기는 매우 힘이 듭니다. 해안선과 45도 대각선 방향으로 수영하시거나 조류의 몸을 맡기시고 이안류가 끝나는 지점까지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구명조끼나 튜브를 착용하신 분들은 당황하지 마시고 해안선과 측면 방향으로 이동하며 손을 흔들어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대원들의 구조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이안류로부터 해수욕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해운대 해수욕장을 비롯한 전국 주요 10개 해수욕장에 실시간 이안류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필요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